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좀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색소폰 입술 만들기 라는 주제입니다. 입술을 만든다. 색소폰 입술 모양 만들기. 색소폰 입술 모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색소폰,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은 일단 기초적으로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소리를 편안하게 내야 돼요. 조금 쉽게 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내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인데 그거 소리를 내는데 얘 필요로 한 어떠한 입술의 모양, 그 모양은 사람마다 근육의 모양도 다르고 입술의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입술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모양이 옳다 맞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요, 색소폰 입술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5만 생각하세요. 5. 우리가 숫자 1, 2, 3, 4, 그 다음 뭐죠? 5죠? 5 할 때 우리 입을 한번 볼까요? 그냥 5입니다. 내가 막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오, 1, 2, 3, 4, 오, 오징어, 오, 그쵸? 오, 그냥 오예요, 오. 다른 주법 없습니다. 오에서요, 그냥 물면 돼요. 위치야 오에서 위치야 위에 패치 정확하게 누르고, 아랫니슬 살짝 말고, 오, 그리고 내가 막, 오, 막 이렇게 막 조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 르르고, 알고, 오, 그리고, 하면요. 요렇게 소리를 계속 내게 되면, 롱톤 연습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주법에서, 이 오라는 모양에서, 나한테 맞는 주법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모양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 내가 인위적으로 주법을 막 바꿔가지고 소리를 내면요, 그 순간에는 해결을 할 수 있어도 인위적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저는 항상 자연스럽게 연주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고 후 하고 소리를 내면 되는데 뭘 인위적으로 막 바꿔가지고 소리를 내요. 뭐 어떤 주법이든지 기초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오 하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가 주법을 할 때 혹시나 에나 으나 뭐 요나 뭐 어떤 주법 지금 뭐 그런 주법이 오라는 근거에서 생겼다면 굉장히 좋아요. 오라고 하게 되면 입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 근데 그 주법이 아니니까 다른 주법이어서 입이 아프거나 또는 바람이 막 옆으로 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오에서 변질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생각만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오로 하고 있나. 그래서 이 오라는 입술 모양에서부터 주법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좀 검사를 해보셔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조금 검사를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면 너무 큰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